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주 옛날 이 세상이 아주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커다란 햇님도 만드시고 하늘에 이렇게 멋진 햇님도 짠 하고 만드셨어요. 짠 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별들도 만들자 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짠 짠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어요. 와, 그리고 땅에는 수많은 풀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풀들이 나더니 거기에 잎사귀가 생겼어요. 잎사귀가 생기더니 그 잎사귀에 봉우리가 뿅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유, 마술 아니야. 봉우리에 또 예쁜 꽃이 피었어요. 아, 노란 꽃, 빨간 꽃, 또 파란 꽃, 보라색 꽃, 하얀 꽃, 예쁜 꽃들이 아주 활짝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뭐 움직이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움직이는 거. 아,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벌레를 만들었어요. 벌레. 이 벌레들이 어떤 벌레는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벌레는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벌레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잠자리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고 벌도 만들고 네, 잠자리도 만들었어요. 와, 이쁘다. 오, very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니, 얘는 말을 못하잖아. 말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까까 소리치는 수많은 수많은 새들을 만들었어요. 새 박수. 네, 이왕이면 눈도 그리자. 눈도 그리자. 이렇게 새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새들은 너무 하늘만 날아다니니까 안 되겠어요. 깡충깡충 뛰는 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깡충깡충 뛰는 토끼들을 하나님이 또 만드셨어요. 그래, 땅에서 깡충깡충 뛰는 토끼를 만들자. 토끼. 아, 이쁘다. 아이, 근데 토끼는 주인을 못 알아봐. 아무리 키워도 주인을 못 알아봐. 안 되겠어.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똑똑한 멍멍이를 만들자. 똑똑한 멍멍이. 똑똑해야지. 그 토끼는요, 아무나 먹을 걸 주면 쫓아가는 거야. 그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와, 멍멍이. 와. 예쁜 멍멍이를 만들었어요. 우와, 이쁘다. 이왕이면 눈도 그릴게요. 눈도. 옳지. 이쁘다. 이쁘다. 응?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 이게 주파수가, 여기 지금 여기 마이크를 꽂았지만 이게 주파수가 맞으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 거야. 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은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으려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걔가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오늘 주일날이다. 냐옹. 그러면서도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고양이들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없어요. 지능이. 개를 앉혀놓고 1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걔는 이해를 못해. 왜냐면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 안 되겠어. 직접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이에요? 우와.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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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이다. 투명하다. 아,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아주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투명하게. 우와, 우와. 이게 뭐냐면은, 하트?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하트. 사람의 마음이 하트.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됐어요. 대화가. 하나님 그럼 왜? 그러면서 그, 대화가 됐단 말이야. 그치, 야. 근데 조금 마음이 삐뚤어졌다. 하트가 삐뚤어졌어. 자, 됐다. 좋았어요.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처음에는 아주 깨끗했어요. 깨끗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에덴 동산에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 그런데 이 나무 열매가 무슨 열매였느냐면 선악과야. 선악과.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어라,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을 안 지키면 벌을 받아. 여러분들도 그렇죠? 엄마 아빠하고 약속하면 지켜야죠? 네. 안 지키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혼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건 먹지 마.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남자는 아담이라고 여자는 하와였어요. 아담. 따라서 하세요. 아담. 하와. 하와.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어? 아, 됐어요. 안 먹을게요. 절대 먹으면 안 돼. 안 먹어요. 저는 저건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절대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대로만 잘 살면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만 살면 복을 받아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막 골라서 하면은 복을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려고 기를 쓰는 녀석이 있으니, 기를 쓰는 놈이 있어요. 그는 놈이라고 그래, 놈. 응? 그 네? 나쁜 녀석이 누구여야 되냐면은 바로 뱀. 와, 뱀이었어요. 이 뱀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거야, 마귀.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도와줄까? 방해를 놓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을 해. 하나님은 없어? 제목이 어디 있어? 제목이 어디 있어? 성이야, 성이야.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려고 우리를 속여요. 아, 나 뱀이야? 그때 왜 이거 안 따먹니?
이거 따먹으면 죽어.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거짓말이야. 어? 이거 먹어도 살이 포동포동 치고 막대해지고 건강이 좋아.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럼 먹어봐.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니까 하와가 속아가지고 하나를 따먹게 된 거야.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담이 왔어요. 짠짠짠짠짠짠짠. 아니 하나가 어디 갔지? 이거 녹음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다 먹었지? 아니야. 이상하다. 분명히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어디 갔지? 야, 너 저거 하나 어디 갔는지 너 알아? 내가 먹었어. 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왜 먹었어? 안 죽었잖아. 정말 맛있어? 맛있어. 먹자. 그래가지고 아담도 따먹어.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것 같아. 나도 부끄러워. 숨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가 들어온 거야. 이 죄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막 마음이 불안한 거야. 돈이 있어도요 막 또 불안해. 돈을 또 벌어야 돼. 그러니까 남의 걸 막 뺏는 거야. 근데 남이 주나 안 주나? 안 주지. 그러니까 뺏으려고 칼을 만들었어. 칼. 가진 거 다 내놔. 싫어요. 그래가지고 막 칼을 만들어서 막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약이 올라가지고 분하다.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어. 복수다. 이렇게 화살도 만들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미사일도 만들었어요.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미사일로다가 그냥 막 쏘는 거야. 막 핵무기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큰일 났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죽은 다음에는 다 심판을 받는데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지옥에만 가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사람들이 천국을 봐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데 천국은 장사가 안 돼. 사람이 안 와가지고. 사람이 와야 기분이 좋잖아. 하나님도 기분이 좋고. 근데 안 돼. 뭐 사람들이 다 지옥에만 가네. 지옥은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바글바글해. 근데 그 지옥은 가서 즐거워요? 고통스러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운데도 거길 가려고들 난리야. 그러니 얼마나 미련해 사람들이. 지옥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우리 천국에 오는 사람을 많아지게 하려면 구세주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아니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을 막 욕을 하고 마귀 들렸다 그러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그렇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와, 무덤이 있었는데, 아유, 무덤. 무덤이 문이 이렇게 뚱그랬어요. 그런데, 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어디 갔지? 어? 어? 어디 갔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먼저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교회는 간단하다. 이렇게 세우면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야. 우리 세상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셨는데 교회가 한국까지 왔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지금 교회가 없는 땅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 북한만 교회가 없고 전 세계에 어딜 가도 다 교회가 있어요. 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잘 드리면은 다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지옥! 지옥?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천국은 마치 이 노래 알아요? 그거 내가 만든 노래예요. 그 내가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노래를 120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곡은 내가 못하고 우리 아들이 다 하고, 전국은 마치 뭐 홍해 바다 건너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만든 노래예요. 아, 이게. 근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은 나도 왜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비행기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죄가 많아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돈이 없어도 괜찮아. 근데 도중에 에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뚝 떨어지면 지옥 가 있네. 어머나. 어떤 애는 난 집에서 테레비 본 거야. 어머나. 테레비 보다가 지옥 갔네. 나는 게임할 거야. 그러더니 어머나, 어? 어? 아유, 교회를 잘 나와야 돼.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아,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슝 데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이 미국을 가려고 해도 수영해서 갈 수가 없어요. 헤엄쳐서 못 가요. 비행기 타면 가. 비행기만 타면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것도 똑같아.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잘 믿으면 가는 거야. 아멘. 그걸 뭐라 그러느냐? 복음이라고 해. 따라서 하세요.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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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우리가 다 이 복음을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우리 하나씩들 나중에 와서 가지고 가세요. 네. 하나씩들 딱 한 개씩만 가지고 가세요. 알았어요? 네.
터뜨리면 안 돼. 옳지. 이 끝나고, 끝나고. 지금 가져가면 안 돼. 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두통이는 아주 잘생긴 어린이였어요. 하지만 두통이는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말썽만 부리고 두통거리가 된 거예요. 전! 내 이름은 두통이야.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누구든지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막 잡아패.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주안교회래나? 뭐?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아무래도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겠어. 아니,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이 법이야. 내가 검찰총장이야. 가만 있어. 여기 마침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다가 구덩이를 파자. 옳지. 응, 됐어. 어? 응? 누가 나온다? 응? 예배가 끝났나 봐. 어? 쟤는 순이 아니야? 어? 순이가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 아,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구만. 내 말을 안 들어? 어? 여기 숨어있지. 천국은 마치 앞에 갈수 있어와 땅속에 놓지 아무도 모르는 너석이라네. 너네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두통아. 너도 예수님 믿자. 마침 여름 성경학교야. 너도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너도 죄를 다 회개하고 너도 천국 가자. 뭐? 천국? 야, 천국이 뭐야?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야 야, 그게 나 거짓말이야.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너도 예수님 믿자. 안 믿어. 안 믿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어. 뭘 어떻게 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고. 공동묘지 가지. 아니야.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대. 지옥? 그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뭐, 어떤데 지옥이? 아주 뜨거워. 아주 뜨거워.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목욕탕이 더 뜨거워? 어? 사우나탕이야? 아유! 사우나탕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어? 얼마나 뜨거운데? 아우 참. 내가 보여줄게. 잘 봐.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어.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래? 아, 이렇게 지옥 가서 뜨거워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대. 어? 영원토록? 그래. 어, 그러면 죽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어? 얼마나 좋은데. 교회 가면 막 밥도 주고 오늘 맛있는 비빔밥 나왔어. 비빔밥? 어, 소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었어. 우와, 정말? 그래, 교회 가자, 어? 싫어. 어, 왜? 안 가. 안 가? 난 교회 가기 싫어. 어, 이상하다. 난 교회 가는 게 왜 그런지 싫어, 무서워. 어? 왜 그럴까?
어이 무서워. 넌 교회 안 갈 거야. 너도 가지 마. 갈 거야. 어? 너 내 말 안 듣고 자꾸 교회 갈 거야? 갈 거야. 가지 마. 갈 거야. 말에 속아가지고 천국이 어딨어? 얘들아 그런 거 없지?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페이. 없어. 페이. 어? 어? 교회 선생님이다. 어? 있어. 교회 선생님이? 돼지야.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야. 오늘도 여기다 구덩이를 여기 구덩이 파놨구만. 구덩이를 파놓고, 아니, 우리 승희를 때렸대. 아니, 요새 애들을 때리는 그런 못된 녀석이 어디 있어. 붙잡혀 간다고. 폭행죄야, 폭행죄. 아니, 여러분들은 남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엄마가 여러분 때려요, 안 때려요? 때려요. 폭행죄야, 폭행죄. 요새 누가 애들을 때려, 누가? 어? 때려! 때려요! 막 때려요? 네! 어, 문제가 심각하구나. 어. 아니, 근데, 말 안 듣는 애는 좀 맞아야 돼. 근데, 아니, 길거리에서 친구를 때리는 그런 나쁜 녀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만 있어봐. 이 녀석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어디 있지 도대체? 어디 있어? 아니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어린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어디 있어요? 어? 어? 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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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그랬어요? 너 이름 뭐야? 두통이요. 깡통이? 너 깡통이 맞는데? 야, 너 왜 애들을 자꾸만 때리는 거야? 애들이 내 말을 안 듣잖아요. 뭐를 안 들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만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22번씩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교회를 가면 바보 멍청이가 되잖아요. 아니. 교회 가는 게 왜 바보 멍청이가 돼? 갑자기 두 손을 모더니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그게 바보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꽃도 피고 그리고 또 해가 뜨고 달도 뜨고 그리고 달도 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근데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매일 나쁜 짓만 하니? 밥하고 김치하고 짜장면이요. 왜 밥하고 김치하고 짜장면이 있어? 오늘 아침에 밥하고 김치 먹고요. 점심때 짜장면 먹었어요. 안 되겠다.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어떻게 보여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어? 정말이요? 자, 두 손을 한번 모아봐. 이렇게. 이렇게요? 고개를 숙여봐. 고개를 야, 너무 많이 숙였어. 요렇게. 아, 야, 그게 아니고, 요렇게. 아이고, 야, 요렇게.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의 아버지, 아저씨야? 어, 선생님 아버지분 나한테 아저씨죠. 아이고, 참.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따라해. 너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아멘. 이제 숙여봐. 자, 과연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네. 그럼 지금부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그러면 우리 두통이 마음속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채,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참, 신기해라. 어, 이상해. 너 뭐야? 에이,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야. 뭐? 나는 날마다 친구들을 때려주고 힘없는 애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동생도 잡아패고 엄마하고도 막 싸우고 아빠하고도 막 싸우고 그러지. 너는 아주 성질이 고약해. 나는 이렇게 성질이 고약한 어린이들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야. 어린이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 들어오지 마!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저쪽으로 가세요.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가세요. 좋거든요? 야, 가세요. 야, 난 그래도 너희 마음이 제일 좋아. 여기 있는 애들 마음속에 들어가세요. 안 돼. 네가 제일 좋아. 아,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 깜짝 놀랐네. 도대체 왜 내 마음속에 싸움마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맨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나 봐. 맨날 애들하고 싸우게 되나 봐. 아니야. 이번에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저기요. 왜? 소예요? 돼지예요? 아니, 소가 아니야. 그럼 돼지예요? 머리에 불 달린 돼지 봤어? 못 봤어요. 나는 욕심마귀야. 뭐? 욕심마귀요? 너는 맨날 남의 걸 훔치지. 장난감도 혼자서만 가지고 놀고 동생한테는 주기 싫어하지. 그리고 매일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몰래 먹고 동생한테는 안 주지. 그리고 남의 걸 막 훔치고 뺏고 도둑질하고. 난 너처럼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난 너가 싫어. 가.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요. 가세요. 난 너 싫어. 아?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다니까. 가세요. 참 징그러워. 그래도 난 너희가 좋아. 내 마음속에 욕심마귀가 살고 있을 줄 난 몰랐어. 가만 있어.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뭐지? 넌 뭐야? 나는 너희 몸속에 살고 있는 나쁜 말 하는 마귀야. 뭐, 나쁜 말? 내가 언제 나쁜 말 했어, 젠장? 젠장? 너 지금 금방 젠장 그러면서 나쁜 말 했잖아. 내가 언제 나쁜 말 했다는 거야, 제기를? 제기를? 너 지금 금방 제기를 그러면서 나쁜 말 했지. 내가 이제 나쁜 말 했어, 이 미친놈아. 빠이다! 이렇게 나는 나쁜 말 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나쁜 말 잘하지요? 잘하지요?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안 돼. 들어오지 마. 절로 가. 아니야. 네가 좋아. 절로 가.
네가 좋다니까. 수리카. 아이 좋아. 이게 뭐지? 아니 이번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이게 뭐지 이거? 이거 뭐야? 너 뭐야? 너 거북이 아니야? 나는 게으름뱅이 마귀야. 어? 난 공부하기 싫어서 맨날 놀기만 하지. 그리고 밤에도 맨날 텔레비만 보고 공부도 안 하지. 나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어린이가 좋아요. 나중에 거지가 되거든. 뭐? 난 거지가 된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훌륭한 거지가 되고 싶지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놀기만 할게 할 거야.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난 너 싫어. 가! 가란 말이야! 난 네가 좋아. I love you. 뽀뽀. 아우, 징그러워. 징그럽게 뭐가 징그러워. 어린이 여러분들도 뽀뽀해줄까? 아, 난 너 싫어. 뽀뽀. 나도 우리 어린이들처럼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어린이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죠? 난 너 싫어. 가라고. 안 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좀 더 스트레스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이게 뭐야? 또 뭐야? 내가 누구게? 누구게? 맞아. 나는 게임 마귀야. 아니야, 돼지. 너 날마다 하루에 게임 몇 시간씩 해? 5시간. 이렇게 날마다 게임만 하는 어린이들 마음속에는 내가 들어있는 거야. 아니야, 돼지. 그래서 날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게 하는 거지. 응. 여러분들도 돼지야. 게임 좋아하죠? 좋아하죠? 아, 난 게임하는 어린이가 좋아. 그리고 날마다 텔레비만 보고 연속극만 보고 그런 어린이, 맨날 게임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맨날 유튜브만 보는 어린이. 아, 내가 좋아하는 어린이야. 난 무시로 가. 가긴 어딜 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가, 어딜 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난 네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거. 아이고. 난 무시로. 그래도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거 정말 제일 무섭다. 넌 누구야? 나는 거짓말하는 나비야. 뭐 거짓말? 너는 날마다 친구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에게도 거짓말하지. 아니야.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죠? 나는 거짓말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 거야. 저리 가, 나. 아,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라니까. 안 돼요. 할 거야. 오, 왜 이래. 아, 이러지 마. 무서워. 아이, 무서워. 이제 보니까 난 맨날 마음속에 마귀들이 가득해서 거짓말하고 친구들을 때려주고 교회도 안 다니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매일 욕심 부리고 매일 싸움질하고 그런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어떡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도통아. 선생님 도와주세요. 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내가 보니까 정말 난 나쁜 어린이가 맞아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살다간 정말 지옥 가는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가르쳐 주세요. 방법은 있어요. 예, 뭔데요? 뭔데요? 혼자만 알면 안 돼요. 나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예수님이요?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다. 어? 정말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엄청 아팠겠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지. 나도 교회 다닐래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나도 교회 다닐래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가자꾸나. 나도 교회 다닐래요.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자, 따라해봐. 예수님.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을. 나쁜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 주시고. 다 쫓아버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될 거예요. 예수님, 난 정말 나쁜 어린이였어요. 난 죄인이에요. 죄가 엄청 많아요. 친구들 괴롭히고 도둑질도 엄청 많이 했고. 이구야. 피다. 아저씨 누구예요? 누군데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보통아. 나는 예수님이다. 근데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피가 많이 흘러요?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어요?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렇다. 난 그것도 모르고 맨날 나쁜 짓만 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가 있단다. 예수님, 나도 이제 천국 가고 싶어요. 나도 이제 교회 다니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예수님. 잘 생각했다. 근데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거리냐?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꽉 차 있어요. 이 마귀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예수님. 네 마음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예, 무서워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니까. 무서운데 그래도 한번 볼까? 어디갔지? 어디갔지? 마귀들이 한 마리도 없어요. 마귀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갔어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왔지 않니? 마귀들은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나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요. 그래, 사랑하는 어린이들아, 주안교회 어린이들아, 여러분들도 두통이처럼 다 천국 가고 싶지요?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잘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여봐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요? 이제까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이제부터 나 교회 잘 다닐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리하여 두통이는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어린이들도 교회 잘 다닐 거죠? 네. 예수님 잘 믿을 거죠? 네. 아, 정말이에요? 네. 예, 우리 다 같이 박수! 예, 할렐루야, 박수! 아이고.